안녕하세요. 서울 평양 커플입니다. 저희가 오늘 간만에 옷에 힘을 줬습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힘을 주고 메이크업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바로 도화 돌잔치 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물론 딱 1년째 되는 날 돌잔치를 하지는 않아요. 저게 조금 한 2주 정도 빠르게 하는데 뭐 서로의 시간 그리고 또 가족들 분들의 시간을 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날에 하게 됐습니다. 돌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가족 위주로 친척들만 이렇게 모여서 아주 조촐하게 잘 치를 예정입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준비를 하면서 도화를 이제 매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자서 다행이다. 여자작가님 카메라만 보면서 도화라고 생각하면서 미소 이거보다 이렇게만 다양하게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높아서 얼굴에 가 이렇게 가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곳 제가 지정이 좀 갖다 드릴게요. 엄마 만나세요. 아버님 더 준비하시고 더 아빠 머리 보니까 준비하시고 시작. 아빠 머리 보여요. 좋아. 한 번만 더. 아빠 머리 보여요. 아빠 이번에 저번에 한 번만 탁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아빠 성공. 다시 한 번 개구리 딸이 또아 촬영 잘했어요. 잘했지요. 잘했지요. 침을 잘 떨리면서 잘했어요. 아이고 예뻐. 이 정도 높이는 처음 경험해보지 너도? 이게 없는 줄 알고 자꾸 이쪽을 밖에를 보고 싶어요. 이제 덥겠다. 아빠는 야근 한 달 한 거 같은데? 판사봉을 잡아야 될 텐데 갑자기? 판사봉 아니면 돈 잡아라. 우리 또한 이과할 거예요. 너무 높지. 아빠가 이과 했으니까 너라도 이과해라. 이과할 거예요. 엥기야? 근데 이리나 씨가 자기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지코 이런 사람. 조그만 거는 됐어요. 우리 케이크에 초가 밝혀져서요. 저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크게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둘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진행해 보려고요. 네, 마이크 들어주시겠어요? 아나운서 유명인데는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고요. 도화 다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거 다음 거 들어주세요. 네, 연필이에요. 학자 된 연필도 준비되어 있고요. 연필 쓸모 없는 거예요. 명주실이죠? 이제 명주실 공무원 부탁한다고 해요. 명주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빠가 욕심이 있네. 아버님 혹시 희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어머니는요? 아, 어이구. 청진기요. 청진기요. 저희 그럼 자연스럽게 청진기나 돈 가운데 놓고 진행해볼게요. 잠깐만. 그걸 다시 좀 안고. 안 돼! 내려다 내줘. 내려봐.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아니 정말 반대 나와가지고 이 지경 한번 봐볼건데요. 아이 빼고 저희 다시 내게볼게요. 이 지경. 잡아라. 오! 연남은 이거 쓸게. 연예인이네. 저희 조아에게 이제 축하 한마디 해주실 건데 대표로 외할아버님께서 일어나셔서 짧게 하지 말고 짧게. 그냥 줘. 나는 이거. 할아버지 안고. 조아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형제들 꼭 온 사람들 기억해 갖고 나는 또 같이 만나자. 사랑해. 감사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어머니 애기 마이크 지워주세요. 너무 빨아가지고 부하 마이크 든 김에 아버님이 참석해주신 가족분들께 짧게 감사 인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가족이라는 게 사실 이런 행사 때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고 더 끈끈한 그런 어떤 가족으로 우리가 더 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네. 한 말씀 하나 더. 1년 동안 이제 도와 잘 키워주셨습니까? 육아할 한 60%는 제가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보자. 사랑해. 사랑해. 도와의 첫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